예, 독자 여러분, 오늘 7월 18일인데요. 오늘은 경주 포커스가 초대 손님 모시고 인터뷰를 진행을 합니다. 지금 제 옆에 화면에 6월 달에 경주에서 법정책연구소를 문을 연 박진철 변호사가 나와 계십니다. 여러분들 뭐 2012년 총선 때 예비후보로 활동을 했기 때문에 또 경주에서 고향이 경주고 하기 때문에 또 중고등학교도 경주에서 나왔고 하기 때문에 초중고등학교 아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우리 박 변호사님, 우리 여기 뭐 우리 경주 포커스 방송에 처음 나오셨는데 네. 경주 시민들 독자들 인사부터 말씀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박진철 변호사입니다. 예, 오늘 또 이제 비가 오는 날씨에 혹시 비 피해는 없으신지 혹시나 피해 단속은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주 포커스에서 오늘 또 이렇게 불러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지난 6월 17일 날 저희가 박진철 법정책연구소 개소식을 했습니다. 그때는 폭염으로 좀 더운 날씨였지만 많은 분들이 오셔서 크게 환영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예, 이게 오늘 어려운 걸음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비가 올때 지금 녹화하고 있는 시간이 오후 2시 조금 넘었는데요. 비가 한참 오르실 때 비와 함께 이렇게 나타나셨는데, 자, 먼저 이 법정책연구소 개소를 예. 했다고 하니까 이 법정책연구소 어떤 일 하는지부터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사실 제가 이제 지금 변호사 생활한 지가 한 18년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동안 변호사로서 닦은 여러 가지 뭐 기량이라든지 제가 어떤 경험을 가지고서 그 우리 경주 시민들과 함께 할수 있는 부분들을 같이 고민을 하고 또한 정책적으로 이제 같이 또 메꾸어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러한 부분들을 메꾸기 위해서 주변 시민들의 의견도 듣고 같이 이제 만들어 가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네. 그래도 이뭐 법정책연구소라 그러면 법과 관련돼서 네. 뭐좀 생활 법률 쪽으로 네.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면 네. 어떻게 하는 건가요? 이게 자칫하면 사실 이제 어쩌면 내년에 총선 나올지도 모르기 때문에 무료 법률 상담이나 이런 거는 못 하실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뭐 구체적으로 어떤 뭐 어떤 사건과 관련된 직접적인 재판의 부분들은 별도로 이제 저희가 비용을 받고서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렇죠. 개별적으로 이제 일어난 일들 중에서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것, 시민들이 궁금해하는 부분들을 제 나름으로 이제 조언을 드릴 수가 있고요. 또 이제 정책이라는 부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제도라고 하는 부분들이 대부분 다 법과 이어져 있기 때문에 행여나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으면 제가 이제 메꿀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을 찾아서 같이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혹시 뭐 지금 딱한 달이 지났네, 그죠? 네. 법정책연구소 우리 문을 연 지가 한 달이 네. 지났는데, 관련해서 뭐좀 눈에 띄거나 아니면 좀 착안이 되거나, 아, 이런 거, 이걸 열었기 때문에 내가 보였다. 혹시 뭐 이런 게 혹시 있을 수, 그런 게 있을까요? 예. 사실 우선 말씀드리자고 하면, 뭐, 우리 그 경주 시민들의 큰 자부심은 바로 우리 신라가 천년의 그 수도로서 이제 해왔다는 부분인데, 예. 제가 기존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그 로마라고 하는 큰그 대제국과, 그리고 지금 미국이라고 하는 큰 나라 역시 법과 제도가 우수하기 때문에 그렇게 강대국이 될수 있었다라고 봅니다. 특히나 이제 우리 경주 시민들의 자부심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우리 경주 시민들 역시 우리 경주가 바로 대한민국의 종가로서의 어떤 역할을 할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사실은 우리 경주가 좀더 나아가야 될 방향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어떤 발전 가능성이라든지 또 우수한 점들을 우리 스스로가 한번 더 고민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러한 점들에 대해서 조금씩 이제 짚어보면서 이제 찾아 나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런 거 특히 이제 경주와 관련해서 뭔가를 예. 문제를 보고 하시는 거는 우리 박변 쭉 이렇게 이력을 보면 계림초등학교, 경주중학교, 경주고등학교, 고려대학교 네. 정치외교학과 92학번 들어갈 때까지는 이제 우리 경주에서 쭉 학교를 예. 다니셨고 지금 어른들도 경주에 계시고 계시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제가 경력 보니까 눈에 띄는 게이 경주 고도보전회 예. 회관이사 활동을 오래 하셨어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이 활동들이 좀 도움이 되겠네요, 아무래도. 네, 그렇죠. 이제 사실 경주 고도 보전에는 뭐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이정락 전저 서울 지방 그 남부지, 서울 예. 예, 법원장 하셨던 이정락 변호사님께서 이제 초창기 활동을 계속해서 이끌고 오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 경주 보전 경주 그 고도 보전회가
하는 부분이 어떤 고도로서의 어떤 경주 역할과 더불어서 경주가 발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향들을 같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그 고도 보존법이라든지 신라 왕경 특별법 이런 법들의 어떤 부족한 부분도 있으면 저희들이 나서서 더 적극적으로 좀 찾아서 같이 함께 이제 만들어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예. 여기 약간 이제 우리 혼자 단독시 하실 때 보면 제가 쭉 경력을 적어 놨는데요. 이제 뭐 경주 고도 보존의 이사라든가 또 쭉 보는 이제 제가 좀 눈에 띄었던 게 그 일성복지재단 대자원 감사를 예, 하고 계세요. 그렇죠. 이거는 뭐 어떤 인연으로 조금 보면 법률가가 감사를 한다, 변호사가. 예. 어떤 인연으로 이건 하게 된 거예요? 대자원이라고 하면은 그 일성 조인자 스님께서 정말 그 많은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또 아동 복지 시설이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렇죠. 여기서 참 많은 가정들이 또 회복도 되기도 하고 어린이들이 또 여기서 잘 이제 키워져서 사회 나가고 그랬습니다. 저 역시도 이제 저희 집안 이야기를 하자면 저희 집에 또 딸 둘, 아들 둘, 그래서 내 아이들이 있는데, 저도 그게 또 하나의 또 인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 자연스럽게 아이들과 그 관계를 맺게 됐고, 또 가정의 소중함도 많이 저 스스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자원이라고 하는 아동복지시설 속에서 제가 함께 이제 봉사할 수 있는 부분을 같이 봉사도 하고, 그 법인 속에서 제가 이제 감사로서 역할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예, 이제 아무래도 우리 박진철 변호사가 지난 2012년이죠. 제 19대 예, 예.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예비후보로 활동을 하다가 네. 예. 당시에 이제 지금으로 치면 국민의힘인데 그 새누리당 공천에서 어쨌든 선택을 받지 못하면서 결국 이제 그 예비후보 활동만 하고 네, 예. 본선에는 출마를 안 했어요. 예, 그렇죠. 등록은 안 했죠. 예. 이제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법정책연구소 개소식이라든가 예. 문을 열었다든가 아니면 예. 그 이전에 올 초부터 이제 경주를 예. 오매 가면 여러 행사들 다니는 모습들이 눈에 띄고 이러면서 결국 이제 뭐 지금 1년도 안 남았잖아요. 내년 예. 4월달 총선이니 국회의원 총선이니까 이 국회의원 총선과하고 연관 짓는 또 출마를 하겠네. 뭐 당연히 또 출마를 하는갑다. 경주 말로 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네. 많은 분들께서 주변에서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셔서 뭐 저로서는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방금 이제 우리 사유자 분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그 2012년도에는 사실은 제가 예비 후보까지 이렇게 해서 활동을 하다가 결국에는 공천이 안 되면서 불출마로서 마무리를 지었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제 뭐 그 서울과 경주를 오가면서 계속해서 제 나름의 어떤 고민들 해왔고, 지역에 있는 분들과 계속 이제 여러 가지 뭐 논의라든지 활동할 수 있는 부분들은 계속 챙겨왔던 부분입니다. 물론 이제 내년 4월 달에 있는 그 총선에 대한 부분은 이제 앞으로 숙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뭐 지금 당장 어떤 제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열심히 또 배운다는 마음, 또한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제가 채울 수 있는 부분은 채우면서 이제, 나름의 어떤 제 역할이 있다고 하면은 저 역시 열심히 하고자 합니다. 예, 결국은 뭐 출마를 부인하는 건 아니고, 이제 그런 역할이 있으면 역할을 찾아보겠다 이 말씀 속에서 뭐 아직 예비부 등록 시기도 아니고 하니까 이 정도 예, 말씀을 예. 듣고 자 10년 전에는 제가 그때 기사를 쓰면서 30대 마지막이라고 예, 예. 그 이제 39에 예비부 예, 출마를 하셨고 올해는 이제 50이 넘었습니다. 네, 예, 예. 보통 50 그러면 지천명 그러나요? 네, 예. 50을 넘었는데 10년 전하고 지금하고 나 박진철 어떤 변화가 있었다? 네. 예. 사실은 뭐 지금 이제 우리 사회가 이제 고령화되는 사회다 보니까 연세 드신 분들도 우리가 노인으로 이렇게 대우할 것이 아니라 그분들에게도 다 역할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50대에 접어들면서 좀 더 적극적인 사회생활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과거 10년 전에는 사실 어찌 보면은 젊다는 패기로 제가 이제 어떤 지역을 위해서 한번 뛰어보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는데요. 지금은 그 당시에 젊음 플러스 나름의 경륜과 그리고 어떤 중간적인 나이로서 선배들과 후배들을 아우를 수 있는 소통의 어떤 역할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게 뭐 저 역시 또 제가 하고자 하는 어떤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게 많이 지금 다니시잖아요, 경주에서. 예. 많이 다니시는데 어떤 이야기 제일 많이 듣습니까?
네. 본인한테 사람들이 네. 만나면 아 반갑다 박 변호사네 진철이네 내년에 출마하나 뭐 이런 이야기 있을 테고. 예예. 예. 또 아니 좀 편하게요. 너무 예, 이렇게 예. 막 이렇게 말씀을 너무 막 정확히 하시니까 예, 제가 예. 질문드리기 어려워서 그런데 좀 편하게 예, 예. 이렇게 다니면 사람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뭐 정책이나 이런 걸 제가 묻는 게 아니고 예, 예. 평소에 듣는 이야기들 어떤 이야기 많이 들어요? 예. 아이고 이쁘게 생겼다 가든지 욕보자에 예, 가든지 뭐 예, 등등 예. 여러 가지 있을 텐데. 그렇습니다. 뭐 그동안 사실 무엇을 했는지에 대한 궁금증도 많으신 것 같고요. 그리고 앞으로 어떤 비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도 많이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동안 어떤 분야의 일을 했느냐 이런 부분들은 우선 말씀드리면 예, 예. 저 역시 이제 그 법률가로서 이제 했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합니다. 이제 뭐 서울시에서 했던 활동이라든지 행정안전부라든지 뭐 이런 여러 공공기관에서 많은 활동을 해왔고요. 그리고 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경주시에 있는 여러 어떤 기관들과도 같이 이제 활동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제가 이제 뭐 행여나 좀 미진했던 부분들은 더 메꿔나가겠다 그런 말씀들 드리고 또 이제 앞으로 어떤 비전적인 부분을 말씀을 또 이제 많이 묻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역시도 마찬가지로 제가 꿈꾸는 어떤 경주라고 하는 부분이 결국 저 혼자만의 경주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 시민들께서 바라보는 경주의 미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숙제들을 함께 풀어가자 그런 측면에서 좀 더 많이 만나고 많은 분들의 의견들이 뭐 공통 분모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이제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것과 관련해서는 제가 이제 쭉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동안에 이제 서울에서의 활동들도 있고 서울특별시의 그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을 하셨어요. 2010년부터 예, 예. 19년까지. 예, 예. 이건 뭐 어떤 일입니까? 대략 제목에서 답은 나옵니다만. 예. 그러니까 사실은 뭐 주택 문제가 서울도 참 심각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세입자와 집주인 간의 어떤 분쟁들도 많이 있고, 세입자들의 어떤 억울한 어떤 그런 사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사실 제가 어떤 뭐 봉사 차원에서 그 서울시에서 예, 예.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주택 문제에 대한 부분들을 맡아서 많은 일들을 또 이제 처리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법원의 파산 관제 및 후견인은 현재도 하고 있고. 네, 예. 요것도 비슷한 일인가요? 요거는? 요, 이제 부분은 이제 아마 요즘은 이제 많은 또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그 사실은 기업을 하든 또 개인이든 간에 사실은 뭐 과도한 부채로 인해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 예. 제가 이제 그 서울회생법원에서 그 10여 년 동안 그 파산 관제인으로서 역할을 하면서 그 채무자들의 그 갱생이라든지 사회 복귀를 돕는 그런 역할들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정법원에서 이루어지는 후견인 역할은 본인의 재산 관리라든지 어떤 신상 관리가 힘드신 분들에 대한 후견인으로서 역할을 계속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부분 역시도 우리 지역 사회를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앞으로 그런 경험들이 예, 있죠? 예, 그렇습니다. 좀 특이했던 게 영천 은혜사 혜인 스님 법률 자문을 하셨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 법률 자문도 하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쪽 여가 하나는 불교고 예, 예. 하나는 기독교인데 예, 예. 본인 종교는 뭡니까? 그리고 이 두 아주 다른 종교의 예, 예. 법률 자문을 맡게 된 계기 같은 게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렇죠. 사실은 뭐 법률가를 하다 보면은 다양한 분들의 어떤 그 만남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기독교 신자지만 은혜사 그 조시를 하셨던 혜인 스님 같은 경우에도 어떤 제가 법률 자문을 하면서 그 스님들 같은 경우에도 아주 순박한 삶을 사시다 보니까 법률적인 그렇죠. 분쟁에 많이 또 엮이게 됩니다. 그리고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그 조영기 목사님 역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듯이 그 종교적으로는 대단하신 분이지만 어떤 법률적인 부분에 있어서 또 어려운 또 상황에 처하셨기 때문에 고려한 점들에 대해서 제가 많은 도움을 또 드렸습니다. 예. 제가 질문이 막 너를 뜹니다만 그 아까 이제 여러 뭐 했냐 이야기도 듣고 예. 또 경주와 관련된 이야기를 예, 예. 많이 들으실 텐데 그동안에 이제 10년 전에 출마를 접고 또 서울에서 경주를 바라본 게 예. 있을 테고 또 고향에 뭐 부모님 계시니까 왔다 갔다 하시면서 예, 예. 가족들이 있으니까 그죠? 예. 그러면서 봤던 경주가 있을 테고 예, 또 서울에서 예. 향후의 활동이나 뭐 이런 예, 걸 하면서 바라봤던 경주가 있을 예, 테고 예. 결국 이제 그 이야기는 경주에서 사는 사람들하고 좀 다른 시각에서 봤을 수 있겠다 예, 한편으로는 예. 그리고 또 한 벌써 한 원래 봄부터 쭉 이렇게 또 사람 시민들을 만나면서 예, 예. 봤던 경주가 있을 텐데 예, 예.
이렇게 박 변호사께서 생각하시기에 지금 현재 경주가 좀 이런 점들은 좀 아쉽다. 뭐 이런 건 좋은데 이런 건 아쉽다일 수도 있고 아니면 예, 예. 전체적으로 좀 아쉽게 느끼지는 부분이나 어차피 좀 10년 전에도 정치를 꿈꿨고 지금도 예, 예. 경주를 변화를 꿈꾸는 사람으로서 느끼는 아쉬움이랄까 뭐 이런 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예. 우리 경주의 자부심이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라가 천년의 그 영광을 누렸다는 게 큰 자부심인데요. 제가 이제 뭐 우리 경주를 생각하면 좀 정체되어 있다는 듯한 느낌이 좀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수한 분들이 참 많이 계시죠. 그러니까 뭐 외지에 나가, 그러니까 경주 출신으로서 외지에 나가 있는 분들도 우수하지만 경주에 계신 분들 정말 우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과거를 회상한다라고 하면 신라 그 천년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에는 그 아주 개방적이면서도 정말 진취적으로 그렇게 해서 신라가 발전했던 부분이 있는데 이런 점들에 있어서 역량을 모은다라고 하면 지금 경주의 큰 화두가 바로 에이펙 유치가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경주에 있는 우리 시민들뿐만 아니라 출향인이라고 하는 경주 출신의 많은 분들이 또 힘을 모아준다라고 하면은 경주의 수건 사업들 뭐 에이펙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업들이 정말 막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경주의 어떤 정체적인 어떤 분위기를 좀 더 발전적이고 좀 진취적으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게 또 제 바람입니다. 예. 지금 우리 이제 현 3인행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시고 예. 가족들은 또 서울 계시잖아요. 지금 예. 본인 식구들 그죠? 예, 예. 아까 자녀가 4명이시고 예, 예. 부인이랑 서울에 계시고 또 어쨌든 저 경주에서 또 여러 지금 일들을 보고 예, 계시는데 예. 생활을 이렇게 놓고 보면 시간 배분을 어떻게 해요 지금? 요즘은 이제 그 시간 배분 자체가 이제 네. 경주가 이제 사실은 주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서울에 어떤 일정이 있다든지 행사가 있으면 이제 서울을 왕래를 하고요. 경주에 또 이제 본가가 있고 하기 때문에 여기서 주로 이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본가가 어디입니까? 본가는 지금 성건동에 있습니다. 예. 예, 사적인 질문을 했나면 제가 그 준비한 질문이 거의 다 했기 때문에 예. 지금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인터뷰를 한 20분 예정을 하고 20분에 30분 예정을 하고 그 미리 준비한 질문은 거의 다 드렸는 것 같은데요. 오늘 인터뷰 나오면서 아시네 이런 것 여러 가지 준비해 놨는데 이 사회자 질문 안 해서 혹시 못 하신 거 있으면 예. 뭐라도 뭐 편하게 예. 예. 아직 뭐 매점만 인사 제안 따로 드릴게요. 예, 내가 예. 꼭 하고 싶은 이야기 있었는데 혹시 제가 질문 안 해서 못한 게 있나요? 사실은 뭐 저도 오늘 이렇게 불러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물론 이제 제가 뭐 아직은 좀 부족한 점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배워야 할 점들도 참 많은데, 일단은 경주가 사실은 참 많은 자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선조들이 물려준 훌륭한 자원들도 있고 여기 살고 계신 분들의 어떤 인적 자원도 참 훌륭한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정말 잘 융합이 된다라고 하면은 경주가 더 크게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점들에 있어서 정말 선배님들과 후배님들 함께 어우러지고 지역 주민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서로들 간에 불편한 점들이 있다라고 하면 같이 고쳐 나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장들이 자주 만들어지면 좋겠고요. 저 역시 법률가로서 또는 어떤 정책적인 부분들도 함께 같이 고민하고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제가 사진 설명이나 좀 필요한 게 있을 것 같아서 가지고 아까 여기 좀 보시는데 프로필 옆 위에 있는 사진은 고려대학교 구의학번이시니까 네, 2022년에 구의학번 입학 30주년 모교 방문 축제 이 박진철 변호사가 준비위원장을 했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때 준비위원장으로서 인사 말씀하시거나 네, 그렇죠. 하시는 사진 예. 같아요. 그 사진을 제가 올려놨고 그랬답니다. 자, 오늘 인터뷰는 네, 예. 저는 맺으려고 합니다. 네, 예. 앞으로 또 어떤 계기가 있거나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을 때 시민들하고 소통하고 싶을 때 특히 또 우리 경주 포커스는 유튜브 방송을 거의 이틀에 한 번은 라이브로 진행을 하니까요. 네. 언제든지 전화 걸어서 아 이거 제안도 좋고 예, 예.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을 때 자주자주 이렇게 좀 나오셨으면 예, 좋겠다 예, 그렇습니다. 말씀을 드리고 자 마지막으로 우리 독자분들께 정리하는 인사 말씀드리고 방송 마치도록 할게요. 예. 이번 그 폭우로 인해서 많은 분들의 또 피해가 있었던 부분은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곧 이제 무더위가 다가오면 또 여름도 잘 나시고. 저 역시 또 이제 경주를 위해서 또 할 수 있는 역할들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사 포커스, 경주 포커스에서 이렇게 불러주듯이
우리 경주 시민들께서 불러주시는 자리가 있으면 언제든지 달려가서 제가 할 수 있는 역할들을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최근에 뭐 밴드도 하나 만들었다면서요? 아, 참 그러네요. 지금 진짜 뭐 부르려고 해도 알아야 부를 거 아닙니까? 아, 그렇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뭐 나름의 좀 의미 있는 밴드를 만들었는데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아시죠? 그래서 지금 제가 만든 밴드는 진짜 이상한 변호사 박진철 밴드를 만들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이상한 변호사 진짜 이상한 변호사가 나타났다? 예예. 예. 예. 기억하셨다가 밴드 여러분들은 뭐 필요한 신일이 있으면 밴드는 채팅도 되고 하잖아요.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박진철 법정책연구소 여기는 소장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그죠? 네. 박진철 변호사와 처음으로 우리 경기 포커스 제가 2012년에 인터뷰를 하고 10년 만에 인터뷰를 네. 하는데 그동안 세월이 느껴집니다. 네. 오늘 인터뷰 나와주셔서 고맙고 앞으로 또 무더위에 건강하게 이 여름을 잘 견뎌야 또 가을 겨울까지도 잘 네. 나갈 수가 있거든요. 건강하게 여름 잘 이기시고 네. 하시는 일 두루두루 잘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치겠고요. 독자 여러분들 긴 인터뷰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인터뷰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